덜 친하다,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친하다는 의미의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친은 누구인가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친구.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는 친구. 힘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친구. 오늘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은 절친은 누구인가요? 오늘 4인용 식탁의 주인공은 서울시 마포구의 핫플레이스 합정역 망원역 홍대 입구역 트리플 역세권 한가운데 있는 무려 5층 건물의 주인이라는데요. 와, 건물 멋집니다. 과연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유, 어서 오세요.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 개그맨 서경석 씨입니다. 데뷔와 동시에 코미디 신인상 수상. 수많은 유행어를 히트시키며 코미디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서교동에 건물을 매입해 건물주가 되었다는데요. 서경석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임대 완료랍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30년 차 개그맨 서경석 씨를 만나볼까요? 뭐 작아요. 그냥 노출합니다. 저희 사무실이에요. 방송 최초 공개. 서경석 씨의 사무실 구경 좀 해볼까요? 회의도 하고 뭐 편집도 하는 제 공간이고 제 사무실이고 주로 개인 방송 작업을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아, 저거를 소개시켜. 저게 이제 제 아내가 미술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 예전 작품입니다. 한글 시계. 미술을 전공한 아내의 멋진 작품이 인테리어에 멋을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동으로 쓰는 뻥 뚫린 창력, 아담한 응접실까지 갖출 건 다 갖췄네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 계단이 살짝 보이는데 요거는 뭐 아주 비밀 공간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2층을 쓰는 겁니다. 5층 꼭대기 층. 서경석 건물의 하이라이트, 그의 아지트를 첫 공개합니다. 뻥 뚫린 하늘과 시원한 플라타너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낭만 가득 루프탑이네요. 와, 부럽습니다. 근데 왜 사무실에서 이게 뭐 당신의 식탁에 인생을 나눌 절친을 초대해 주세요. 식탁이면 음식도 그럼 음식을 누가 보내 제가? 이 손으로 이게 손 이거 보시고 누구 하나 왜 그러세요 묻는 사람이 없네 여기. 아니 손은 어쩌다가 다치신 거예요? 축구하다가 이게 꺾여서 인대가 찢어졌어. 그럼 누구를 초대해야 되나? 영탁이도. 아, 영탁 씨랑도 친분이 있으셨군요. 친구도 오라 그러면 올 거야. 그리고 저 박영경 아나운서라고 또 저하고 또를 가장 오래 했던. 양희은 누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정말 엄마 같고 누나 같고 때론 또 친구 같고 인생을 정말 깊게 논할 수 있는 분이죠. 제 생각. 아, 야, 이분이 되면 좋은데. 근데 솔직히 이분은 저하고 친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요. 이번 참에 그분만 허락하시면 저의 인생 스승으로 좀 삼고 싶다. 아, 이 형이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싶은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아, 이 노래 좋죠. 연결이 이게 쉬운 분은 아니에요. 진짜 일방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화를 해보는데요. 연결되지 않아 삐 소리 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초대하고 싶은 분인가 봅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일찍 너무. 왜? 혹시, 시간이 허락을 하시면, 제가 형님 그 식사 한번 모시고 싶은데. 야, 경사가 그게 뭐가 죄송하냐? 좋아, 오케이.
괜찮으세요?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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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무실 위에 조금 아늑한 공간이 있거든요. 아, 좋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오케이, 오케이. 서경석의 인생 이야기를 나눌 4인용 식탁에는 과연 누가 올까요? 드디어 친구들이 사무실에 오기로 한 날. 서경석 씨가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장을 보러 가나 본데요. 도착한 곳은 한 식당.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차돌박이는 한 4인분만 하고. 서경석 씨의 9년째 단골집이랍니다. 간장. 장이랑 예, 간장 소스 지금 만들려고요. 네. 근데 여기서 장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서경석이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수영이 한 반 정도는 해요. 류수영 반 정도는 하는데 네, 수영이만큼 안 되니까 이런 저 맛집의 힘을 좀 빌리는 거죠. 제가. 아, 재료를 구하러 단골 맛집을 찾은 거군요. 여기 아주 저 뭐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식당입니다. 저희 집 앞인데 김장 하시면 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김장 한 거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강원도에서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또 싸가라고 그러고 거의 진짜 저희 친이모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입니다. 네. 마블링이 살아있는 차돌박이. 이거를 이제 잘라서. 와, 고기 진짜 좋아 보입니다. 야, 오늘 특별히 또 더 좋은 걸 주신 것 같아요. 친구들을 위해 맛 좋고 질 좋은 최고급 고기 준비 완료. 계산. 자, 다음에는 제가 이 동네 근처에 있는 맛집들은 다 친하게 지내라. 그중에 지금 베스트. 서경석 사무실 근처 단골 맛집. 다음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5시부터 시작인데 저 때문에 오늘 도움을 주겠다고. 이게 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가능한 거죠. 문이 열리잖아요. 5시인데. 아유, 조 셰프.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아유, 미안해. 아유, 아닙니다. 예. 아니, 건강검진까지 미뤄가면서 그래. 아, 아닙니다. 뭐 부탁하셨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고마워. 아유, 워낙 귀한 분들 내가 초대를 해서. 아, 그러셨군요. 또 우리 조 셰프. 무려 10년 단골인 일식집입니다. 회를 가져갈 수는 없고. 아, 네네. 여기서 어떤 재료를 공수해 갈까요? 그럼 전복 오늘 좀 좋은 거 준비했는데 괜찮으세요? 아, 고맙지, 고맙지. 네. 절친을 위한 두 번째 재료는 활전복.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보양 재료죠. 진짜 크고 싱싱하네요. 셰프님이 직접 손질까지. 와, 찐 단골 맞나 봐요. 그리고 이건 전복튀김인가요? 전복튀김도 준비했고요. 이건 제가 서비스로 드린 겁니다. 서비스까지 푸짐하게 얻어갑니다. 마지막 집에선 어떤 귀한 재료를 공수할까요? 줄을 많이 서는 라멘집입니다. 육수를 좀 얻어가려고. 아, 형님. 그래. 쉬고 있는데. 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좀 육수. 좀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육수 3인분. 그 네. 자기네 왜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냥 육수가 아니고요. 토종닭하고 이제 연계, 녹에 그리고 닭 잡뼈 해가지고 우린 육수에다가 이제 능이버섯하고 두꺼운 콩과 소보시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양파랑 이렇게 다진 야채 좀 넣어가지고 우려습니다. 네. 여기다 물을 좀 더 넣어서 끓여야 되지 그러면? 아,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바로 끓이시면 돼요. 융통성 있게 할게. 알겠습니다. 고마워.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육수는 또 돈을 안 받으신대네. 과연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따라가 볼까요? 절친들을 맞이할 건물 옥상에 올라온 서경석 씨. 시간이 없어요. 아, 야, 이게 근데 참 이게 맞아. 이게 누구 초대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야. 야, 이걸 혼자 하려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 이럴 때 진짜 그 아내가 화면엔 안 나오더라도 이런 준비를 그동안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도왔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지금 유럽에 출장 가 있는 상황이라 오롯이 이번 일은 나 혼자 하는데 그 어젯밤에 아내 생각이 좀 나더라고. 드디어 서경석 씨의 아지트 오픈하는 날. 정성으로 꾸민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절친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써내려갑니다. 막상 이게 설레니까 쑥스럽네. 아이고, 아 이런 게 또 설레네. 다친 손으로 친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요. 이거 맞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땀이 나니고. 서경석 씨와 인생을 나눌 친구는 누구일까요? 5층 건물 엘리베이터에 등장한 장신의 인물. 오, 엘리베이터도 새거네. 오, 깨끗해. 와. 들어오자마자 청결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뒷모습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경석아. 어. 어, 야. 야, 경석이. 야, 야. 야, 축하한다. 야, 뭐. 어, 축하해.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아니야.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콤비. 1993년 데뷔 때부터 서경석과 함께해온 눈빛만 봐도 통하는 30년 지기 이윤석 씨입니다. 그래, 돌아 돌아. 야, 이게 뭘 이런 걸 이렇게. 일단 어디로 가야 돼? 너 처음 와봐? 나 처음 와보지. 아, 진짜? 야, 네가 1년 된 것 같아. 너 사무실 낸다 그러고. 아니, 너 사무실, 너 왜 네가 난 여기는 와봤지 않나? 여기 사무실을? 야, 이거 처음 와보지. 아, 진짜야? 그래. 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왜 왔다고 생각하냐면 네 청소기가 여기 있잖아. 그래, 1년 네가, 전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가, 이거 네가 보낸 청소기야. 그지? 어, 사무실은 청결이야. 그래, 그래, 맞아. 어, 좋다, 야. 오늘은 빗자루 선물을 가져왔네요. 너 무슨 뭐 청소에 한매 쳤냐? 야,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네 책상 정도는 이런 걸로 하는 게. 너 도대체 너 무슨 뭐 청소협회 회장 되냐? 왜 그러냐? 야,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화장실에 하나 두고 탁자 위에다 하나 두고. 2 플러스 1이구나, 2 플러스 1. 사무실 청소는 걱정 없겠어요? 저거 저 청소기는 잘 되나? 확인 좀 해봐도 되니? 저거 잘 되지. 아, 그래? 아, 기가 막혀. 이거 문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청소해라. 야, 사무실은 청결이야. 여기, 여기, 여기. 윤석아. 두 번째 절친이 도착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포스의 이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건물 너무 이쁘다. 강호동, 김영철, 김동연 등 유명 연예인의 헤어는 물론 서경석의 머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25년 지기 제클린 씨. 야, 이런 거 왜 사와 근데? 얼른 들어, 들어. 근데 우리 2014년도에 집들이 할 때 우리 그때 멤버야 보고, 멤버. 그때 보고 처음 보는 거야? 그렇지. 니네가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야? 오랜만에 보지. 그 저기 신혼집 집들이 기억 안 나? 내가 사진 보여줄까? 내가 캡처해왔어. 야, 이거 진짜 귀한 사진이다. 세상에. 오. 신혼집 집들이도 함께한 막역한 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치, 세상에, 그치? 야, 이게 언제야. 우리 어렸을 때잖아. 그래도 저 친구 중에 물주 하나 생겼네, 건물 중에. 아우, 그러니까요. 축하한다, 서 사장. 야, 은행에다 축하한다 그래, 은행 거야. 어? 아, 은행 돈이? 이제 올 사람 다 온 것 같은데? 아니. 두 분만큼이나 또 귀한 분 한 분을 초대했어. 누군데, 누구? 뻔하지 뭐, 제가 볼 때. 조혜련을 했지 뭐, 조혜련. 까나까나까나. 이러면서 들어오겠지. 가수야. 너도 아마 좋아할걸? 홍경민? 연기도 잘해. 무술도 잘해. 경경 무술 잘하네. 경경은 가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노래면 노래, 연기에 무술까지 못하는 게 없다는 서경석의 마지막 절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아유, 형님. 서경석이 한 걸음에 뛰어나가 반기는 이분은?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그러셨지?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어서 오세요, 형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가수 전영록 씨네요. 8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이자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던 원조 아이돌.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죠.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기도 했고 정말 또 치열하게 살았던 시기에 영록이 형의 노래와 화끈한 연기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어줬었죠. 희망이 되어준 사람,
힘든 시절 희망이 되어준 서경석 씨의 우상 전영록. 아유, 아 죄송해요. 아이고. 아니 윤석이 영록이 형님 처음 뵙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한두 번 뵙진 않았는데. 그러고 이제 처음. 저는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럼. 완전 슈퍼스타 요즘. 난 저 50년 동안 나의 우상이신 분이고. 아 진짜 내가 존경하는 락커 대한민국의 락커니야. 네 형님 전영 록입니다. 록. 예 락해라. 둘은 저거야? 도라이? 도라이? 맞죠 형님? 서경석, 이윤석, 윤석. 어. 그런 거 맞네. 도라이. 맞잖아. 도라이 맞네. 우리가 투석스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내 기억에 남는 거는 윤석이는 그냥 다섯 글씩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고 경석이는 나 이걸 외우고 있다니까. 형님 예능 감각도 있어. 예능 감각도 있어. 이게 예능이야? 그러니까 이거 제일 힘내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누구든지 일하는 얘기야. 아니 그럼 형님 그 본격적인 얘기는 위로 올라가서 제가 그래? 우리 세 분에게 최초로 정식으로 공개하는 자리가 있어요. 너무 좋지, 기대된다. 좋지. 올라가시죠. 네. 그래. 야 요런 만남 신선하다. 그러니까. 야. 이게 조금 더울 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좀 저녁놀이 물들면 괜찮을 겁니다. 어머머머 여기 어머머. 때문에 5층에다 사무실을 한 거야. 와 이쪽으로. 너무 멋있어. 이야 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는 서경석만의 공간. 절친들을 위해 특별히 꾸민 아지트를 공개합니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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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아지트로 만든 건데 정식 초대는 세 분이 최초예요. 네, 이 자리 이런 걸 하려고 만든 자리인데. 아니 근데 너무 지금 느낌 있지 않아요 여기? 이 사방팔방 경치가 그냥 다 보이네 360도로. 여기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망원동 이 홍대 쪽에 다 보이네. 이쁘다. 잠깐만 이거 그 먼지 보고 딱 이렇게 맞춰봐봐 어딘가. 마음을 담은 카드. 친구들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갈까요? 평생 말똥노아. 이거 나 같아. 너야. 그렇지? 너야. 아, 100세까지. 네, 그래, 자, 형님. 제 마음입니다. 근데 뭐 하나 빠졌어, 나는. 뭐야? 100세까지 내 술잔 받아야지. 살아서 자가 빠졌네. 100세까지 살아서 내 술잔 받아야지. 역시 똑똑하다. 농담이라도 너 충분히 살 이런 애들이 되게 오래 살아. 아, 진짜 오래 살아. 네, 오래 살자. 형님 카드는 어떠세요? 난 끝까지 돌 아 이가 들어오네 아이 돌. 난 이러고 살고 싶어. 아니 정말 우리 초등학교 때 책받침 연예인이잖아요. 아 최고죠. 저는 진짜 중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 때 진짜 형님 노래와 형님의 연기를 보고 그걸 이겨냈어요. 야, 저 힘들 때 저 어떤 노래 형님 노래 많이 들었니? 아니 그 나는 이제 불티. 불티 빵빵. 네, 그거 막 다운됐을 때 그거 그리고 막 너무 밤늦게까지 공부할 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맞아. 그거 아니야. 윤서가 그럼 불티야. 얘가 좀 우리 저기 형님이 저 작은 거인의 멤버들 아닙니까? 그 형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딱 보면 알죠. 그 작은 거인 클럽이 있었어. 그죠 형님? 그때 이제 나 있고 용필이 형 있고 수철이 김수철이 있고 범영이 있고 아유 고만고만 그냥 거기 다 이선희도 있고 남희도 있고 윤신애 있고 아우 화면으로 볼 땐 절대 작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 아이 그 존재감이 있는데 우리 형님이 이 근데 위대한 뮤지션을 어떻게 이렇게 네가 친해질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신기하다. 여성시대에 출연하실 때도 내가 감독님하고 작가님한테 난 전용록 형님 진짜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 이른 시간이고 그래서 아마 나오실까 했는데 그때 나오셨고 작가님이 전화하시더니 저기요 서병세 씨가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대요. 나갈게요 바로. 왜요? 돈 없어 나. 이렇게 아침 8시 아침 9시 시작. 8시까지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생으로 노래를 하네요. 밤새고 나가서 했어요. 아이고. 뭔가 했으니까 나는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내 이야기를 전한 것도 몰랐고
내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 그렇게 흔쾌히 하신 것도 지금 처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분이 와. 그만큼 과묵하고 막 이렇게. 그치. 아, 형님 먼저 드려야지. 어. 우와. 네, 감사합니다. 아,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 아,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좋은 날이네. 좋은 날이. 아, 한 잔 올리겠습니다, 우리. 네네. 그러면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니까 네. 은서가 잡어. 우리 같이 잡아주자. 아, 그럴까요? 같이. 아유, 세상에. 예,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 고맙고, 오늘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야, 아유, 너무 우리 이제 좋다. 건물주님이라 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 건물주님. 그만 좀 해라. 건물주님. 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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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좋네요. 이제 배고프신 것 같아. 요리 들어가야겠네. 아, 들어가니? 하루에 몇 끼 먹는데? 저요? 세 끼요. 아, 욕 먹어. 네? 너무 많이 먹어요? 집사람이 욕 안 해? 집사람이요? 삼시세끼 먹으면 60끼라고 그러지? 하루에 한 끼 밖에 안 먹어. 아, 진짜? 진짜로. 오늘 하나도 안 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 첫 끼를 제가. 정말? 진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야, 손도 아픈데, 이거.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 잠깐만. 주수가 필요하면 얘기해. 필요하지. 필요해. 내가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야, 이게 긴장되네. 무슨 요리 해줄 거야? 이거 저 내가 좀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볼게. 어머, 진짜? 근데 다 사연이 있는 요리야. 그래? 첫 번째 요리는 이윤석 씨를 위한 요리. 아, 그래?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윤석이가 제가 해줬던 요리 중에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달걀 말인데. 아~ 그게 약 한 안 해준 지가 지금 한 15년 됐죠? 15년? 네? 더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됐는데. 아니, 어디서 해줬어? 제가 저 자취하고 뭐 이럴 때 제가 거의 가서 살았거든요. 그럼. 네. 저 친구가 자취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달걀을 깔 때 평지에 까는 게 좋아요. 깨는 게. 뭔 소리 말고? 친구들 앞이라 긴장하셨나 봐요. 그 주의할 점. 야, 너 계란 몇 년 만에 많이 해? 계란 말인데 여기가 약간 제가 원래 쓰던 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야, 뭔 소리 해? 이번에는 성공. 노른자하고 흰자를 분리합니다. 아, 거기서. 네, 포인트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것. 대파, 피망, 쪽파를 송송송 썰어 섞어줍니다. 야, 지금 옛날 생각나네, 계란 깨는 거 보니까. 자취할 때 막 해줬잖아요, 밥. 예. 그러면은 그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서이가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의 둘이 배고프면 바로 해가지고 즉석에서 먹고 막 뜨거울 때 막 이런 막 넣어주고 그치. 막 이러니까 그 재미로 먹는 거죠 그냥. 어머, 입에도 막 넣어줘요? 아, 입에도 막 넣어주고 막 서로 막. 야, 언제 넣어줬니 내가. 야, 이게 맛보라고 그렇게 준 거지. 네가 사과 입에 넣어줬잖아 이 녀석아. 야. 그래서 내가 아삭삭 씹어 먹어줬잖아. 그래서 네가 행복하다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 왜 명절에 엄마가 빨리 따뜻한 거 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봐 이런 그치, 거야. 그래, 그래. 막시 막. 그거지, 그거. 아니 근데 정말 서경석 씨가 정이 많고 그 막내로 그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뭐 해주고 퍼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맞아,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냥 주지를 않아요, 형님. 저렇게 오므라이스나 계란말이를 하면은 케찹으로 그날의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요. 뭐 하트를 그린다거나 윤석이 오늘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 하도 저러고 다녀가지고 내가 막 사귀냐고. 둘이 사귀냐고, 둘이 사귀냐고, 선생님.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반지를 해줬어요. 어머, 나는 난 웃기려고 한 거거든요, 그냥. 그건 이상해. 예, 예, 예. 그리고 들어갈 때 제가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펑펑 운 거야, 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지난 8년간의 우정이 북받쳐 오르는지 눈물이 정말 정말 펑펑 흐르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이 여군에 보내는 것처럼 마냥 슬프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이윤석, 서경석은 확실한 사이다. 그때가 이메일이 처음 생길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이 몇 개 안 올 때인데 뭐가 왔어. 당신과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락 주세요. 그게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준 건 감사하지만 예,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답장을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
사실 윤서가 이게 네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게 조금씩 그래? 이게 왼손에 힘을 못 주니까. 그래도 네 왼손이 내 오른손보다 셀 텐데. 그건 그렇지만은 손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 나서는 이윤석 씨. 척하면 척, 찰떡 호흡인데요. 그래도 정성이 대단하다. 그래. 얼마나 예쁘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네. 컬 아주 피자 같아. 네, 네, 네. 피자 같아 진짜. 빨간색 피망을 넣어서 네. 야, 색감을 냄새. 좋게 하는 거야.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요즘 해봐. 내가 하고 내가 하라고? 한쪽을 한쪽을 맡아. 동시에 살살 하나 둘 이렇게 살살 아니 이렇게 애 약 올리듯 이렇게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 둘 그쪽을 그쪽을 잡아. 너무 탔잖아. 야 빨리. 탔다. 그렇지 됐다 됐다. 아니 요거는 괜찮아. 까매. 아니 형님 이 정도는 까매. 괜찮아요. 이게 뭐 안 좋을 정도는 아니야. 남겨둔 노른자로 급히 수습해 보는데요. 겉을 노란색이 씌워줌으로써 모양이 겉에서 보면 노란색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하트로 장식하면 추억의 달걀말이 완성. 이윤석 씨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사실 메인 요리인데 네.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차돌박이 구이집에서 공수해 온 거예요. 차돌박이 진짜 좋지? 와 육질 봐라. 와 너무 이쁘다. 한우 차돌박입니다. 야 육질이 그냥 CG야 CG. 와 차돌박이 진짜 좋다 고기. 4인용 식탁의 하이라이트. 차돌박이를 불판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식사. 이거는 영록이 형님 보양식으로 드시라고 네. 제가 단골로 가는 일본 라멘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육수만 지금 공수해 왔어요. 뭔 육수야? 뭔 육수? 토종닭, 노닭, 영닭 그리고 뼈를 12시간 이상 고아서 만든 그 물에다가 능이버섯을 또 넣은 거예요. 이 육수에다가 이번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리고 여기 형님 그 전복 생전복입니다. 와, 아유, 와 네. 진짜 이거, 요리다. 이거는 제가 자주 이건 가는 보양식인데 예, 이자카야에서 일부러 또 영록이 형님 모신다고 또 따로 싸줬어. 완도산으로다가. 예. 그게 이제 라면인데. 와 라면 하나를 드셔도 보양식으로 드시라고 진시황 라면이네. 그렇지. 와 대박. 그럼 야 이거 나도 먹어도 되지? 영록이 형이 진시황보다 나는 더 야. 존경스러우니까. 아니 야 이렇게 좋은 국물로 한 라면은 처음 봐요 언니. 닭 육수에 전복을 넣은 보양 라면. 이 생전복을 좀 넣고요. 아 이거 진짜 보양식이다 이거. 와 이거 한약이야. 형님 건강하십시오.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어. 국물만 먹으면 돼. 네. 조미료 마니아라는 저녁록의 취향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한 음식입니다. 공기반 한 번만 해줄게요. 공기하고 접촉해서. 너무 좋아. 그걸 해야 돼. 네, 그래야지 꼬돌꼬돌해져. 오직 저녁록만을 위한 보양라면 완성. 단골 맛집에서 공수해온 곁들인 반찬까지 세팅하면 석영석 표 한상 차림 완성입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차린 거 치고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너무 많이 너무 맛있게. 어떻게 더 차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애는 많이 썼는데 모양이 좀 안 좋아서. 야 옛날처럼 해줘봐. 너 좀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야 옛날에 돌아가 보자. 야 뭘 돌아간 마. 야 계속 케첩 좀 찍어가지고 한번 넣어줘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그래. 한 거 빨리 먹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부드러워. 부드럽지. 얘 또 오버한다. 아따가.
어머,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야채도 들어가서 아주 건강식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고소한 건 그대로인데 훨씬 더 이제 야들야들하다 그러나? 그거야, 그게 업그레이드야. 하나 먹어서 몰라. 맛있어, 맛있어. 빨리 얘 불어가지고 좀 막 욕해. 아, 예, 예. 아, 예, 예. 이거 형님을 위한 네, 라면 불기 전에 자 생전복.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저녁녹을 위한 보양라면. 아, 이 라면 정말 맛있다 이거. 괜찮아. 야, 국물이 끝내줘. 깊어도 이렇게 깊냐 맛이.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 라면 하나를 드시더라도 좀 건강한 걸 드셔서 오래오래 저희 앞에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너무 좋아. 아우. 맛도 가득, 감동도 가득한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와이프가 저기 한의사다 보니까 라면을 밖에 많이는 먹지 못하게 해요. 이 라면 가지고 가면 꼼짝 못하겠네. 이건 먹어야지, 이런 라면. 오빠, 더 드세요! 이러겠네. 그럼, 그럼. 야, 야,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는 보여줘야겠다. 아, 네 와이프는 좀 너무 저염이야. 아, 우리는 뭐. 거의 무염 아니니? 무염. 노염, 무염, 제로염. 저염, 노염. 나는 형님이 이래서 좋더라고. 나는 여성시대 오셨을 때. 아니 저기 이윤석 씨 접시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전혀 들지 않으신 모습이. 아니야 뭐 이랬을 때. 집에서 먹기 쉽지 않은 만큼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형 그게 너무 웃겨. 아니 좀 불분 안 돼. 철들면 안 돼요. 안 돼요. 철들면 안 돼요. 얘는 뭐 안 들었어 걱정하지 마. 아 맛있지? 끝내주지.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차돌박이를 먹어보는데요. 어때? 너무 맛있지? 맛있어? 맛있다 이거. 이게 합이 맞아. 왜 안 드세요? 아, 저 야, 그 엄마들, 엄마들의 본,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 게 지금 그런 거. 그래 그래, 아, 미쳐돌 못했는데 야, 먹어봐. 야. 이거 장이 비결이네.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뿌듯합니다. 내가 지금 가까이서 지금 거의 지금 한 시간 넘게 앉아 있잖아. 확실하게 느껴졌어. 뭐. 우리 외삼촌이랑 너무 닮으셨어. 저희 외삼촌이 아마 형님하고 연배도 비슷하실 건데 무술 유단자고 키도 형하고 비슷해. 그리고 생김새도 비슷해. 그리고 되게 장난기 많아가지고. 근데 엄마도 틀이 되게 좋으시잖아. 엄마가 기 엄마가 아유 경석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 머리 길면 어머니 자르면 경석이에요. 진짜 너무 머리 길면 아니 근데 엄마 되게 재밌어요. 진짜 되게 웃기세요. 재밌고 진짜 맞아. 웃기고 내가 막 그랬어. 아니 서경석 씨는 다 좋은데 눈만 조금 더 컸으면 훨씬 멋있었을 텐데 눈이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눈이 조그만 사람이 실속이 있어. 그래요. 아, 그럼요. 근데 실속 하나도 없어. 그거 틀렸다. 어머니가 하나 그러니까, 틀렸다. 엄마가 엄마 딱 하나 틀렸다. 어, 실속은 없어요. 실속이 없어. 아, 우리 제클린 원장은 제 결혼식 때도 그리고 뭐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동시 칠순년 때도 전부 우리 가족들 머리 다 그 해준 인연이. 25년 동안 함께하며 서로의 가족까지 챙길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우리 가족들의 고마움.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저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베풀고 챙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 따로 좀 조용히 챙겨드리고 또 어머님은 또 아버님 몰래 또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처갓집에 장모님 저 서해전은 잘 되고 있나 가서 서해전 또 열어드리고 또 지일은 지가 알아서 하고 윤석이 또 요새 아픈 데도 없나 와가지고 또 챙겨보고 주위를 자꾸 너무 챙겨요. 맞아. 그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옆에서 경숙이 사돈 되는 게 내 요새 장래 희망이에요. 야, 이 사돈댁도 잘 챙기겠구나 얘가. 그럼요. 에이. 너 무슨 저 충격은 큰아들이 있니?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너 소6이잖아. 요즘 4살 연상이면 딱 맞네. 딱이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너 책임질 거 아니야. 나 또 우리 집을. 미친 거 아니야? 야, 이 표정은 그렇게까지 또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 아 그런가? 아,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야, 너무 웃기려고 그러지 마. 아니야 진심이야. 왜 강박관념을 갖고. 아 진심이야. 야, 이런 편안한 토크에서 왜 그렇게. 이놈 봐라.
야, 농담으로 들리니? 야, 무슨 꽁트하니? 꽁트. 아니.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좋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그래. 된 거야, 우리? 아니, 우리끼리 한다고 되는 정신 차리라고. 근데 걔네들 취향 성향을 아직 모르잖아. 아내하고도 상의를 해야지. 그만. 그럼 너를 내가 믿고 어제까지는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네 건물 보고 내가 결심했어. 야, 내가 얘 사돈이 돼야겠다.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이런 은행 거라고 임마. 은행이랑 사돈을 맺어야 되나. 못 자고 한 얘기고. 근데 이거는 근데 좀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집에 가면은 아내 밑으로 그냥 딱 들어가 있고요. 딱 친구지만 그래도 저는 뭐 경석이가 뭐 하자 그러면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경석이 그 겨드랑이 밑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대학원도 사실 얘가 먼저 다니다가 야 윤석아 너 뭐하냐 놀면 공부라도 해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라간 거예요 대학원도. 놀면 그게 아니라. 대학원도 따라갔듯이 라디오도 아 경석이가 라디오? 그럼 나도 좀 라디오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진짜 들어오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자는 대로 네가 한다 그랬잖아. 난 솔직히 살면 너와 함께 살면서 가끔은 쟤는 왜 의견이 없을까? 뭐가 없어? 의견이 없을까? 야 내 의견은 네 의견이 내 의견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답답하네. 항상 이런 식이야. 답답하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진 얘기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묻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그게 더 현명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뭐 어떻게 해. 그건 있었어요. 나도 미안한 건 있었어. 뭐냐면 출연료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얘도 그런 얘기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내가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있으니까 내 것까지 얘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내가 조금 미안하지. 근데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안 하지. 왜냐면 그 생각을 했다가 속으로는 그래도 내 의견을 이렇게 따라주고 내가 하는 걸 믿어주는 이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게 어디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지.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해 준다는 것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네. 아무도 내 곁으로 오지 않는 맞아, 삶 맞아. 그거 정말 외로울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항상 기대려는 애 옆에 있다는 거 이건 행복이고. 그리고 말이 그렇지 저도 이윤석 씨한테 많이 기대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서로 너희는 둘이 갖고 있는 게 있어. 배려라는 걸 갖고 있더라고 서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게 땀대로 이렇게 풍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경석이 있고 이윤석이 있는 거야. 그걸 좀 몰랐지. 30년 넘게 서로 배려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해온 두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좋은 놈인지 알았지. 처음에는 저 쌀집 아저씨가 콤비하라고 붙여줬을 때 정말 원망했어요. 왜 이런 애를 천상에 너무 안 좋은 거야. 진짜 쌀집 아저씨야. 진짜 쌀집. 아니 저기 진짜 쌀집 아저씨. 정구미 그 일반미 말고요. 김영희 감독님이라고 웃으면 보기 와요. 쌀집 아저씨 별명인데 와.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진짜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연예인 얼굴 됐지만 처음에는 머리가 완전 강철이에요. 그리고 완전 곱슬이고 아시죠? 막 그렇게 똑똑똑한 거 너무 곱슬거리고 게다가 얘 턱이 그 쌍턱 있잖아요. 마이클 더글라스 턱. 맞아 이렇게. 두 턱에. 갈라지고. 좀 쎄 보였단 말이야 인상이. 또 머리가 세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하얘어요. 반백이었어. 그러니까 얘 지금 얘기의 요지는 너무 연예 개인 동료로 함께는 후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좋았다는 거지. 네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얘 데뷔했을 때 봤니? 나는 정말 그만둘라 그랬어. 얘랑 하라. 김영희 감독님이 얘랑 컴퓨터를. 나는 그만둔다 그랬어요. 감독님. 쟤랑 할 거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감독님.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난. 딱 어땠는데? 나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자료 화면을 봐. 만나는데 자가용을 타고 오네. 티코인데 우리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내 힘으로 번 거야. 내가 과외해서. 난 그때는 몰랐지. 얼굴 막 턱 두 개 내가 머리 다 해가지고 티코 딱 타고 오니까 쟤는 좀 사는 애고 좀 거들먹거린다 라고 처음에 오해를 한 거죠. 얘는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게 그 차를 그렇게 타고 다녔어. 경수가 나 좀 태워줘 뭐 이래가지고 내가 뚜벅이니까 넌 절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그렇게 윈수 같은데 어떻게 친해졌냐고. 그러니까 처음이 난 정말 그랬다는 거고. 처음이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차도 얘가 하루에 막 세 개씩 넘게 과외를 해가지고 집에 다 돈까지 보내면서 장만을 한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를 잘 챙기구나. 얘 그늘로 들어가면
평생 내가 걱정을 하겠다 생각해서 친구지만 제가 그 노트로 들어갔고 경서가 나도 좀 챙겨다오 하면서 제가 쓱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학력 개그로 데뷔 3개월 만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너 혹시 기억나나 우리 아버지하고? 아유 알죠. 아버님 맞아. 뭐 너무 잘 알지. 우리 대본을 윤석이 아버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았어. 작가님이 보시기 전에 이윤석 아버지 작가님께서 먼저 보신 형사셨거든, 형사. 아주 꼼꼼하게 대본을 마치 조서 체크하듯이 이 부분은 토시가 틀린 거 아니냐. 경숙이 넌 어떻게 생각하냐. 맞습니다 아버님. 뭐 이렇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지. 너 아버님이 그럼 너 시험 보는 건 아셨지? 코미디언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아니지. 아, 얘기 안 한 거야? 아니지 아니지.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얘기했지. 아 진짜?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합격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 화면을 보고 아셨어. 너 나보다 더하네. TV에 그 당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신인 코미디언들 뭐 장기 하나씩 할 때 그걸 보고 아셨어. 왜냐면 너무 우리 아버지 완고하셔. 야 그러면 진짜 쓰러지실 뻔했겠다 야. 아니 그 쓰러지진 않고 좀 화를 엄청. 그러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 TV 나오는 거 보고 놀래셨어. 반대하셨어요? 어마어마했지. 이런 공통점이 있네. 어머나. 아, 예술인 가족인데도 그러고. 아 전혀. 지금 생각하니까 당신들한테 흠이 갈 저것도 우려하셨을 거야.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어른들 보면 딱 뭐 그러니까 인사 잘 뭐 하면서 아니면 하지 마 딱 하시더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온 거야 지금까지. 아 그것도 비슷하네 진짜. 저도 결국 TV에 나왔는데 그렇게 해야 돼. 처음 저 보고 이제 통화할 때가 기억이 나는데 야이. 미친 막 그래 되게 역정을 내셔서 아버지는데 엄마는 야 예쁘게 하고 나와라 오늘 저 머리가 좀 삐쳤더라 뭐 이런 그리고 어머니답다. 저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응원하는 정말 최고의 응원 지원군. 그 아버지가 완고하셔서 아버지 저 뭐 아르바이트로 조금 해보고 그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음 시작.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할 거라고는 그 당시엔 저도 몰랐던 거. 맞아. 네. 6개월만 딱 하고 너는 외무고시 들어가고 유석이 너는 행정고시 들어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런 걸 했더니 정말 그거는? 예, 갑자기 우리가 좀 유명해지면서 우리가 그 무슨 지방 빵집 CF를 처음 찍었어. 안녕하세요. 서경석,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엔 빵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러죠. 좋은 빵의 첫째 조건은 당연히 맛있어야죠. 500만 원 받고 찍었어, 도랑나랑. 500만 원.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도. 한 8개 정도 찍은 것 같아. 그 데뷔한 첫 해. 나도 좀 줘. 함께 나눠먹읍시다. 이야, 이렇게 다양할 수가? 저희가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사업 실패 후에 이게 회복이 안 됐고 엄마가 막 어떻게든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신인상 탔을 때 경석아 너 왜 MC만 나오니? 이 이윤석이라는 참 평생 동반자를 김영희 감독님 때문에 만나게 됐고 좋은 친구 있겠다 좋은 감독님 작가님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천직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보자. 아 그게 최고야. 맛있는 걸 먹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담례로 또 떡볶이 하나 만들어줄게. 떡볶이. 어우 세상에. 떡볶이. 어우 저희 영광이죠. 아 또 미식가 하시니까 얼마나 맛있게 하시겠어. 그러게.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하지 마. 안 맛있어. 아유 왜니.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물 끓는다. 형님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기해. 원조 아이돌 전영록이 만드는 떡볶이. 기대되는데요. 고추장을 물에 풀고 대파, 양파, 마늘 그리고 황설탕까지 가득 넣어줍니다. 설탕을 그게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아. 올라오냐? 황설탕으로. 백설탕으로 하면 안 돼. 여기서 애들 해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친구들 다 데려와. 친구들 다 데. 전영록 떡볶이의 하이라이트는 다진 쇠고기. 그 큰 구멍으로 넣어요? 어머 어머 어머. 후추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더 먹는 거야. 아 진짜요? 아니 저 이 구멍으로 넣는 분 처음 봐요.
후추를 이 구멍으로? 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다 조화 조화를 해줘. 아니 저기 고소한 참기름을 둘러준 뒤 떡과 함께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어, 되게 약간 그 미국에서 파는 한국식 떡볶이 같은 느낌? 어. 비주얼이 보통이 아닌데요. 어, 먹어보고 싶어요. 어머머머, 비주얼도 짱이야. 카레색이야, 카레색. 어, 빨리, 빨리 먹어보고 싶다. 아, 신난다. 삼촌이 해준. 빨리 먹어, 빨리. 예, 예, 형님. 잘 먹겠습니다. 먼저 드세요, 형님. 와. 쉼 없이 흡입하게 되는 저녁 녹표 떡볶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나 봅니다. 진짜 칼칼함의 끝판왕이네. 그래. 맵다가 달다가 맵다가 달다가 이래요. 맞아요. 예. 맵단 이러면 싹 먹게 돼요. 야, 형님한테 1층 공간 좀 내드려라 이 건물. 이거 떡볶이 된다 이거. 저녁 떡볶이 된다. 내가 이거 내가 이름 있어. 록볶이. 록볶이. 어, 약간 홍록기 느낌 나는데요? 내가 더 오래 살았어. 밀어붙여요, 형님. 야, 누가 뭐라 그래. 이 기타들이 예민해갖고 줄을 항상 맞춰줘야 돼, 줄을. 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서경석 씨 잊지 말으라고. Forget me not.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다시 바뀌어도 나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오나. 안녕 정말 싫은데. 오. 나를 잊지 말아요. 그 형이 그 나를 잊지 말아요. 그 끝부분을 이 흐리는 그 묘한 창법이 있거든요. 그대로 느껴져서 영록형 노래 듣고 위안 삼아서 또 힘냈던 바로 그때 생각이 났죠. 그 시절 그때처럼 또 한 번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건전지 도소매를 하셨거든. 충남 대전 이남 지역을 다 커버한 되게 잘 됐었어 처음. 그래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막 빚 쓴 물론이요 외상 뭐 심지어 보증까지 한꺼번에 이제 몰아치면서 그 3층 집이 이제 경매로. 아이고야.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 그때 이제 아버지는 피해 다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약국에 동네 약국에 그치. 내가 이제 맡겨졌는데. 그런데 그때 통한 면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 낮에 그 약국에서 그걸 한 박스를 이렇게 사놨더라고. 약국에서? 네. 그 맛을 너무 막 미치겠어. 아. 그걸 맛보고 다다음 날쯤 되니까 그 생각이 나. 그치. 어. 너무 먹고 싶은데 아니 말을 못 하겠는 거지. 그렇지. 하필이면 막 10시, 11시쯤 됐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그때 이제 그 집 그 외아들 형하고 내가 같이 방을 썼는데 내가 직접 나가서 끓여 먹을 수는 없고 왜냐면 주방하고 그 안방이 연결이 돼 있어서 혹시라도 딸그락거리면. 그래서 할 수 없이 형한테 그 통 면 좀 하나만 끓여 먹고 자자고. 그래도 이제 그 형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야, 너 뭔 얘기냐? 그냥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그냥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또 이게 너무 먹고 싶어. 할 수 없이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식욕은, 야, 식욕이. 야, 씨, 어? 끓여 먹고 싶으면 너 혼자 끓여 먹지. 왜 이렇게 형을 어? 귀찮게. 그거 당연히 그럴.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자야겠다. 아, 근데 이제 정말 처음으로 막 엄마.
그치, 그치. 엄마한테 지금 어디 계실까? 아버지 생각나고 형은 또 지금 어디 있지? 막. 그래서 그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날부로 그 통통면에 한이 있지. 그래서 안 먹어 그럼 끝까지 아니 끝까지 얘기해 먹어 궁금해 죽겠어. 아유 흩어졌다가 어떻게든 막 뭐 물 새는 집이지만 다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라면을 10년 동안 그것만 먹었어. 그러니까 그걸 사러 갔는데 그게 없어. 그럼 라면 안 먹을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꽂힌 거죠. 제가 약국 생활 한 지 한 7, 8개월 만에 다시 가족이 모였어요. 그때가 이제 벽에 이렇게 자다가 잠꼬대를 하면 벽지가 이렇게 물기 때문에 이렇게 긁히는 집에 한 방에서 식구가 다 같이 살았었죠. 엄마가 고생 너무 많이 하셨죠.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무너졌는데도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강한 의지 그리고 아버지의 긍정적인 생각 그 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아버지 어머니 기분이라도 좋게 해드리자. 그래서 시험 공부 시험이라도 잘 봐서 그래 그래 엄마 아빠가 힘들지만 웃으실 수 있게 하자. 고3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하시고 나는 너 대학 보낼 여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러니 국가가 지원하는 곳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들어드리고 싶더라고요. 부탁하신 거지. 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육사수석 딱 해가지고 신문에 났잖아요. 얘가 힘든 환경을 이겨내고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했었죠.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걸 평생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곳이지만 내 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또 개그맨의 피가 끓는 사람인데 그치, 그치. 조금 다를 수 있지. 그쵸. 아니 그 이제 나가던 날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러는데 알겠다고 그래놓고 엄마가 오셨더라고. 그 정문 앞에 나가는 날 육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피눈물이 있어. 아이고 어떻게 그 되게 많이 우셨어. 그리고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으로 가는데 막 바깥에 비가 비랑 똑같이 엄마가 눈물을 야 너도 울었겠다 야. 근데 나는 그때는 울 수가 없었지. 그래? 이걸 어떻게 진정시켜 드릴까 이 상황을. 그래서 진짜 엄마 그만 우시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내년에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릴게요. 대전에 내려가서 집 앞에 독서실을 아침 6시에 가서 밤 12시에 오는 그걸 반복을 한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한테 근데 누가 이겨. 어머니를 위해 밤낮으로 공부할 만큼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자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통화를 통해서 저의 상태를 아세요. 목을 가다듬어요. 통화 전에. 엄마! 이렇게 출발해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에 들었거나 그러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엄마가 쪽집게처럼 그걸 집어내지.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사무실이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된 데는 제가 어릴 적 3층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식구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전의 기억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런 꿈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루어낸 거거든요. 근데 아직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마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분이 어머니인데 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어머니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서경석 씨의 마음. 건강한 어머니셨다면 장하다 경서가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언제나 가족을 위하는 서경석은 어머니의 장한 아들이자 자랑입니다. 아니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거 갑자기 왜 보신 거예요?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어. 저도요. 거기 그 CF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거 오해인데 기업은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니 말렸어. 나를 말렸어. 나를 이거 보통 시험이 아닌데 그 사회를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한 분들은 열광하고 안 되신 분들은 너무나 안타까워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런지 인터넷 많이 보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동안 집을 구하거나 뭐 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 잘 못 알아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던 바로 그 얘기들이 거기 적혀 있길래 아 그래 이게 되든 안 되든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름 붙여줍시다. 가보자. 이름 뭐죠? 매매는 붙이면 안 되죠? 호기심에 도전한 공인중개사 시험. 주세요. 내 손 주세요. 매일 꾸준히 공부해 2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나왔었어, 이제. 아니 그 대때만 해도 40만 명이 응시를 해서 7%만 합격. 난 깜짝 놀랐어. 거기 된 거야. 너무 어려워. 그리고 야, 공인중개사 시험 받고 그거 말고도 나 여러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너. 사업도 한 40개 했고. 그건 약간 좀 와전이 됐는데 제가 사업을 한 네다섯 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왜? 왜? 뭐요? 왜? 네가 뭘 알냐? 네다섯 개는 너무 찌렸는데? 예전에 이제 그 식당을 그래.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죠.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군대 가면 뭔가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에 우리 형 차려주겠다고 돼지도 하고 네. 칼국수 하고 돼지하고 칼국수가 같은 거죠. 짬뽕집. 짬뽕을 말 상암동 주변에 얘기 안 하고 했죠. 네. 뭐 유명세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오롯이 맛과 친절 이걸로 승부하겠다 해서 실패했어요. 그지? 깨졌지? 네. 아니 근데 자꾸 해도 사업이 망하는데. 망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 여의치 않았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끊임없는 도전. 약간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그 피곤함은 있을지언정 전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 지난 그 이 몇몇을 통해서. 아 그렇게 돼. 그건 아마 안 돼. 지난 4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경험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가 좀 안 됐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네. 전에는 꿈도 못 꾸던. 애 스쿨버스 탈 때 이렇게 깨워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해보고. 소소한 재미도 느끼고. 많이 해보고. 아, 잘했어. 멋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형님, 제 우상의 노래도 한 곡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밤도 이제 막 깊었는데, 밤하늘에.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의 마음은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살며시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그냥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야,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록이 형의 떡볶이 그리고 불러주셨던 노래, 그 두 가지일 것 같아. 이유를 묻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경서가 아까도 형이 얘기했지만 항상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늘 힐러가 되길 바래.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가 그러고 더 잘할게 살아가면서 화이팅. 그동안 충분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 조금 힘들 땐 와서 쉬어라. 그래. 야 괜히 눈물 날라 그러네. 채널 A.